오늘 이슈는 셀소, 구글 어스, 화장실 역차별입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너무 좋은데 혼자 보내기보단 누군가가 있으면 하고 주위를 쓱 둘러보신 분 있으신가요? 어쩐지 외로운 것 같아서 친구한테 소개시켜달라 닥달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 소개팅 부탁하는 거 번거롭기도 하고 잘 안 됐을 때는 조금 창피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주선자가 없는 셀프 소개팅, 이른바 셀소가 유행하는데 혹시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셀소는 말 그대로 스스로 자기를 소개하는 건데요. 인터넷 커뮤니티 셀프 소개팅 게시판에 자신을 소개하는 꽤 자세한 양식을 작성해 올리거나 A4용지 한 장 분량으로 길게 설명해도 되죠. 기존의 번개팅과 같은 일회성 만남이 아닌 만큼 종교나 급여 등 민감한 사항도 과감없이 공개하고요. 만약 글을 쓴 사람이 마음에 든다 하면 자신의 자기소개서를 쪽지나 메일로 보내고 오프라인에서 만날 약속을 기다리면 됩니다. 주선자가 없으니까 소개팅 이후 부담도 없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지 않겠죠? 하지만 한편에선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낯선 사람을 만나는 건 망설여지는 일이니까요. 만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보자고요. 미국에서 22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장기 미드 사건이 해결돼 화제입니다. 결정적 증거를 찾아낸 주인공이 바로 구글이기 때문이죠. 플로리다주 팜비치 카운티에 살았던 한 주민이 구글의 위성 지도 서비스 구글 어스로 자신이 살던 동네를 살펴봤대요. 그런데 구글 어스로 본 호수 속에 뭔가 이상한 것이 포착된 건데요. 마치 자동차처럼 보이는 물체요. 그 직후 호수 근처에 사는 현재 집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연락을 받은 집주인은 자신의 드론을 윙 날려 실제로 호수 속에 흰색 자동차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 바로 경찰에 신고했죠. 조사 결과 호수에서 석회화된 흰색 차량과 내부에는 해골 형태 시신이 발견됐는데요. 시신은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인 1997년 실종된 윌리엄 몰트라는 남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 주변에서는 실종단체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주민들은 그동안 호수에서 별다른 점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구글어스도 한몫했지만요. 자동차를 발견하고 드론을 올려 직접 확인한 신고자에게 박수 드립니다. 얼마 전 공중화장실법의 허점을 콕콕 찌른 사진 한 장으로 떠들썩했죠. 현행법은 여자 화장실 대변기가 남자 화장실의 대소변기보다 더 많아야 하고요. 꼭 설치해야 하는 최소한의 변기 수도 정해져 있어요. 이렇다 보니 남성 화장실 소변기가 부족해도 법 때문에 더 늘리지 못한다는 주장도 제기됐고요.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란 비판까지 쏟아졌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이달부터 남녀 화장실의 변기 개수와 면적, 칸막이 규격 기준을 없애고 공중 화장실의 이용 특성에 따라 설치 기준을 정하도록 했어요. 남성이 더 많이 이용하는 화장실이라면 지자체 협의 하에 변기 개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한 거죠. 하지만 갈 길은 멀고도 멉니다. 문제는 여성 화장실 변기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전국의 공중 화장실에 설치된 여성용 변기는 남성용의 62% 수준으로 더 적거든요. 여성 화장실 변기 수를 더 늘리자는 개정안이 발의되긴 했지만요. 변기 수의 비율만 획일적으로 늘릴 게 아니라 건축물을 용도별로 구분하고 이용자 수에 따라 변기 설치 기준을 제시한 해외 사례처럼 조금 더 구체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화장실 출 안 서는 날은 대체 언제쯤 올까요? 여러분, 추석 연휴가 끝났습니다. 다시 월요일이 돌아왔어요. 힘든 한 주가 되겠지만요. 우리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일사이프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